비행기 탑승. 눈물.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데 눈물이 그런 그러게. 안 무서워요. 파이팅. 안 무서워요. 처음으로 그래도 여기 탈 때까지 안 무서웠어요. 타니까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그래도 원래는 타기 전보다 무섭거든요. 어. 무섭니? 아니. 아니.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왔잖아요. 저희가 제주도에 오자마자 서울에 비가 온대요. 역시 우리는 날씨의 요정이야, 그치? 결혼할 때 빼고 항상 비를 본 적이 없어. 저희는 지금 우진 해장국에 도착을 해서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기다려주고 계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희는 여기 차에서 핫스팟을 연결해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 둘이 들어와서 빨리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차를 투싼을 빌렸어요. 투싼 신형. 근데 되게 깨끗하고 내부도 되게 넓고 트렁크도 넓어서 되게 좋아요. 트렁크 되게 넓더라. 트렁크 너무 넓어서 속이 시원해요 진짜. 트렁크 진짜 8개는 들어갈 것 같아. 너무 넓어. 저희가 작년인가? 겨울인가쯤? 겨울인가? 저번 제주도 왔을 때 미니쿠퍼 오픈카를 빌렸어요. 미니쿠퍼 오픈카 여러분 절대 제주도 오면 절대 빌리지 마세요. 오케이? 엄청 좁아요. 트렁크가 안 들어가요 아예. 그래서 캐리어를 넣으려면 오픈카로 차를 다 오픈한 다음에 뒷쪽에 캐리어를 넣어야 되고 차 자체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조금 제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투싼 신형이 보여가지고 했는데 되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신형이라 깨끗하고 새 거에다가 쾌적하고 트렁크 넓고 너무 행복해.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너무 배고파 지금. 나 배고픔을 초월해갖고 힘들기 시작했어. 우진 해장국은 아직도 사람이 많네요. 평일에 왔는데도 사람이 많네요. 녹두전도 먹을 거예요. 아니야 내 기야. 감사합니다. 아빠가 일하는 자리 한다고? 맛있다. 그러네. 이게 약간 고기 찍어 놓은 그런 맛. 약간 그래. 이게 조금 비유가 되네. 말아주세요. 비주얼은 맛 없게 생겼는데. 근데 엄청 맛있어. 맞아. 나왔다. 네. 맑게 생겼다. 녹두전이라는데 비주얼이 맛있다. 되게 특이한 맛인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녹두전하고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고춧가루도 그렇고 아니, 고추가 매워.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주 천혜향 블랙티 블렌디드 하나랑요. 제주 쑥떡 크림 프라푸치노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당근 현무암 케이크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게이. 이게 선영일 거야? 네. 감사합니다. 쑥떡. 쑥떡 라떼. 쑥떡 맛이 날까요? 맛있다. 쑥향이 나겠네. 쑥 잘 변하네. 케이크. 이거 그냥 뒤인데? 한라봉 당근 케이크입니다. 여기 안에 당근이 박혀 있어요. 오 대박.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토끼가 먹는. 맛은 없어요. 먹어볼게요.
단맛은 안 나고 약간 뭐 탄 맛이 나는 것 같아. 악평인데 너무? 향이 이상한데? 개밥 냄새 나는데? 야 너 표현이 너무 개밥은 너무 심해지지 않냐 그런 거. 아빠 근데 이 쑥 낙대가 엄청 맛있어요. 이거 먹어볼래? 이거 약간 미숫가루 맛 나. 이거 뭐라고? 천이 형 음식이? 근데 맛있어. 진짜 껍질 맛이네. 약간 그런 느낌 나. 막 표현들 참들한다. 껍질 맛이라고 표현. 쑥 맛 딱 제일 맛있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여기는 어딜까요? 사려니 숲입니다. 아버님 사진을 멋있게 찍으시고. 오 우와 길다. 여기는요 여러분 사려니 숲길인데요, 여기 위에 나무가 이렇게 촉촉촉촉 돼 있고 촉촉촉촉 되게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재작년에 왔을 땐 마스크 없이 왔는데. 코로나 없을 때. 코로나 없을 때. 여기로 오시는 꿀팁이 있답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도님. 그 보통 여기로 오려면 그럼 렌트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사려니 숲길을 내비게이션을 찍지 마시고 사려니 숲 붉은 오름이라고 치고 오세요. 무조건. 왜냐면 사려니 숲길로 치면 이상한 데로 간대요. 네. 저희는 우연히 여기를 찾았지만 원래 거기를 가려고 마음먹고 가면 힘들다 그러더라고. 저희는 길 가다가 우연히 찾았었어요. 맞아. 아니 꼭 그거 같지 않아? 그 숲속 옹달샘 누가 와서 물을 먹나요? 응? 그게 뭐야? 그 노래 있잖아. 숲속 옹달샘 누가 와서 물을 먹. 그런 노래가 있어? 새벽같이 일어나. 그 노래랑은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소원 빌자요 우리. 올리자 가자. 무슨 소원 빌까? 여기다 올리자 여기. 나도 거기도 올릴려 그랬는데. 내일 연돈 이야기 성공하게 해주세요. 상상의 부인 집에 살게 해주세요. 제주도에서? 따라따라따 따라라라. 여기가 저희가 지난번에 메리어트관 왔었는데 랜딩관하고 똑같대요. 근데 랜딩관이 한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방이 조금 좁은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막 화장실 더 조그만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좋네. 여기가 훨씬 괜찮네요. This is 랜딩관. This is 다리 부러짐. 여러분 저희 저녁 먹으러 가요. 나호 갈치 먹으러 갑니다. 갈치 구이 갈치에 술 한 잔. 이만큼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아파? 가자. 엄청 신나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버님도 축하해. 그것 때문에 온 거죠? 예진이 축하해. 먹고 있어. 천천히 따줘. 너무 맛있어요. 다음 메뉴 딱새우 샐러드와 육회 샐러드입니다. 딱새우 샐러드? 너무 신기해. 꼭다리까지 먹는 건가 봐요. 아닌 것 같은데 까라고 이걸 준 거 아니야? 아 그래?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딱새우 껍질을 즐길걸?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새끼 맛이 있네. 약간 새콤한 맛이 나. 딱새우 그냥 씹어도 되는데? 살도 얼마 안 나오는데 불편해. 그냥. 우와 다 나왔어요. 통갈치랑 갈치조림.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계. 미역국. 잘 먹겠습니다. 삼계 미역국이요? 응.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토막 있으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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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죠, 주죠, 주죠! 애교 좋아, 애교. 감사합니다. 이건 드실 거. 감사합니다. 오, 스윗해. 이건 아들 거. 맛있어? 초밥보다 더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우리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지? 이렇게 맛있어? 그냥 뭐, 좀 먹었냐고? 그, 갈치 구운 맛 난다. 네? 아니, 아니. 뭐야? 아니 갈치 구워. 불맛. 아 맛있어.
조림. 조림 처음 먹어봐요. 구이하고도 완전 틀린 맛이야. 와, 조림 진짜 맛있어. 밥 위에다가 올려 먹어봐야겠다. 큼지막하게. 아니, 궁금했나봐. 밥 조금 먹고 반찬 많이 먹고. 밥 위에다가 갈치를 듬뿍. 너무 두꺼워. 잠깐 먹어. 이건 진짜 살덩어리야. 와, 여러분 여기 밤 호텔 분위기거든요. 호텔 가운데 이런 정원 같은 데가 있는데 엄청 몽환적이야. 뭔가 게임 같아. 그러게, 내가 게임처럼 움직여볼까? 해봐. 우와, 젤다의 전설 같다. 젤다의 전설. 머리만 40년 경력의 아빠 화이팅!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망했어요. 아빠가 먼저 시작해버렸어. 아빠는 졌어요. 이겼어. 역시 40년을 이겼습니다. 조심해. 출렁. 에이, 약하다. 옆으로 치면 안 된다. 오빠 졌지? 우와, 오빠가 졌어. 아, 진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도님. 도프 더 레코드 하시고 계십니다. 맥주를 드시면서 말이죠. 이럴 땐 맥주지. 자택근무의 행복. 창의력이 손사답니다. 이게 바로 고말 칼국수. 먹어보자. 아버님 건? 성게 칼국수. 성게, 성게 칼국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게 처음 먹어보는 거? 양 맛있지? 성게 맛이 난다. 난다. 본말이 더 맛있는데? 그러네. 이것이 바로 본말. 뜨거워. 여기도 바로 먹어. 마모. 아니, 이거는 아빠가 그러는 거고. 역시 맛있어. 여러분, 저게 한라산입니다. 안 궁금하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내려갑니다. 어, 여기 장난 아니야, 저거. 와, 예쁘네요. 나도 거기서 찍어줘, 그러면. 그 따라해. 따로 하기. 우와, 말이다, 말. 하이! 말하면 본인이 내가. 뭔데? 오! 어머, 대답 봤는데요? 트레지를 했어.
와 이거 보세요. 햄버거, 치킨버거, 케이크, 크라상, 멋있는 뷰. 감자튀김부터 먹어볼게. 엄마 감자튀김 먹었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방법이 없네요. 그냥 먹읍시다. 여기 수제버거 진짜 맛있다. 맛있죠? 응. 어때? 느낌이 좋아? 해줄래? 오. 묵직하다. 위는 풍신, 밑에는 어. 짜증. 무슨 표정이야 이거? 맛있다는 표정이. 맛있어. 세상 최고의 여유를 즐기고 계시는 아버님. 진정한 휴가의 모습. 여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다가 하늘의 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이라 바다 파란색이죠. 그리고 여기는 적당한 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 딱 경계로 나눠져 있는 거 처음 봐. 여기는 승모색. 여기는 빨간색. 선양색. 그래, 빨간색. 선양색. 어머, 도라방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거라. 저희 저녁은 뭐 먹어요? 저녁 횟집이요. 고등어예요? 아니요, 참돔이요. 고등어 먹기로 했잖아. 아니 저랑 고등어 먹기로 약속해놓고 갑자기 참돔이라고 바뀌. 알면서 모르는 척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네이클로버 찾는 사람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뭐요? 한 20만원 주시나요? 맥주요, 맥주. 아, 그래. 아 나도 쳐다보고 싶어. 살면서 내 평소 한 번도 못 쳐다봤어. 근데 토끼 찾지 않을까? 근데 토끼풀이 이거 유난히 크다. 맥주는 오늘 없는 걸로. 사장님은? 사장님 그럼 고등어회가 없는 걸로. 인간 상당 상당 만세만. 아니 지금 4시만 3시가 지나면 오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온 다음에 소각선을 가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분명히 열려있을 거야. 잘못 본 거겠지. 5시를 15시로 잘못 써주신 게 아닐까? 에이 아니야, 난 믿어. 난 믿어. 아버님이 사진 천이한 주스가 대신 용머리 해안을 구경합니다. 용머리 해안. 용머리 주스. 선형머리 해안. 귤머리 해안. 그 사진 여길 봐. 오, 성공했어. 짜잔. 한방산. 굳이 제주도에서 하와이를 사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 이것도 있어. 제주도 티셔츠. 제주도. 이거 너무 작다는데. 내 발가락도 안 들어가겠는데. 뭐 발가락이 안 들어가. 이게 보라색이라 좀 마음에 들어요. 하나만 사주자요. 사주자요? 네. 누구요? 저한테요. 알았어요. 이것도 하나 사자. 뭐? 하얀 거로 살까요? 이거 남색으로 살까? 이것도 사주세요. 잠깐만, 난 끝나지 않았어. 너는 어울린다. 오, 예쁜데? 그러니까 선영이랑 어울려, 저런 게. 오. 지금 입은 거보다 훨씬 난데? 훨씬 예뻐. 왜 입고 온 건 버리고 가야 되나? 나는 이게 훨씬 난데. 아 그래? 개인적으로. 저희 이거 입고 가려고요. 아니에요. 신나게 돌아다니네. 올레 농수산. 미영이네 횟집이라는 최고 유명한 집이 있어요. 포장을 하시려면 여기로 오서 포장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같은 집이래요. 같은 집이래요.
얼마나 걸릴까요? 5분 안에 나와요. 네. 짠! 여러분! 여기 그런데 탕을 주셨는데요. 탕을 이제 냄비나 전자레인지에 데펴 드시면 된대요. 근데 저희는 호텔에서 먹을 거라 그게 없어서 그거를 안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남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아, 그게 맛있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어. 난 안 먹어도 이제 숙소 가서 먹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고등어회. 어떻게 따르는데 몇 대 몇으로 따르는 거야? 그냥 대충 내가 감으로 할게. 난 몰라. 한번 먹어보고. 약간 레몬 맛, 레몬 향 나요. 어때? 괜찮아? 맛있다. 맛있는데? 소주 칵테일 같아요. 술 맛이 약간 안 나네.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 김. 김에 고등어를 한 점이나 두 점. 그리고 밥을 조금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거야? 그다음 이 양념을 넣어서 비벼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싸고 마늘도. 건배. 아, 맛있겠습니다. 먹읍시다. 양념이 확실히 달라. 양념이 다르죠. 맛있네. 그러네. 맛있어. 이 양념이 온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드셔도 돼요. 사실상 고등어가 엄청 기름지거든요. 맞아. 원래 기름진 고기니까. 어, 근데 나는 맛있네. 젓가락질 못해서 문제지. 밥을 넣어야 돼. 난 두 개. 저기 양념이 있으니까 고등어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맛있죠. 고소해 엄청. 이건 맛이 없을 수 없어. 아까 양념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이 차입니다. 오, 잘 해놨는데. 잘했죠? 아버님이 뜯어주셨어. 기술이 좋은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감자튀김인 줄 알았어. 오! 숨겨 숨겼어. 감귤맛이지. 오! 맛있는 느낌이야. 맛있다. 맛있어? 응. 이 오렌지가 정말. 야, 맛있는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그거 얼마야? 6,000원. 6,000원이요? 거의 6,000원이야? 너무 비싸다. 아, 4,000원. 아, 4,000원이었나? 근데 초코맛은 잘 안 나고. 다음은 이것도 먹어볼래. 먹어보세요. 리뷰 방송이네요. 호빡기 리뷰. 아니, 안주, 지금 안주 먹는 거예요. 비록 술은 안 먹지만. 근데 돼지고기 육포가 있네, 특이하게. 제주 저기가 유명해서. 확실히 돼지고기라서 그런지 소고기보다 연해. 안 좋지 않아. 안 짜. 뭐 현재? 맛있네.